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소설을 통째로 베껴서 문학 공모전에 출품했다가 지난해 5개의 문학상과 상금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고 원작자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포천시에서 주관한 문학상 공모전의 단편소설 당선작입니다. 그런데 손모 씨가 공모한 뿌리라는 제목의 이 단편소설, 2년 전 한 대학교 학보사 주관 문학상에 당선된 대학생 김민정 씨의 단편소설과 제목부터 본문까지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 원작에 없던 병원 이름이 포천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의 글을 통째로 베낀 이 소설로 손 씨가 지난해 탄 문학상은 포천시 문학상을 포함해 모두 5개, 상금만 500여만 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원작자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주최 측은 손 씨에 대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터링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나름 자체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지 않고 한계점이 노출이 된 거죠. 저희들도 사실은 면목이 없죠. 손 씨는 SBS와 통화에서 이렇게 해명했는데 문학상 이런 데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좀 수상금 같은 거는 좀 필요했고 제 잘못이 너무 별로였고요.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다수의 다른 공모전 수상작들에 제기된 표절 의혹에 대해선 추후 소명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같은 기구가 있거든요. 수상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온 국민이 그것을 향유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욱 신중한 자세를 갖지 않을까. 지역을 홍보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활용되는 각종 지자체발 문학상 공모전이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금을 타기 위해 도용과 짜깁기까지 불사하는 일부의 일탈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SBS 김민정입니다.